할렐루야. 예. 옆 대성도님과 인사합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보배가 되십니다. 성도님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성도 얼굴 보니까 살 맛이 납니다. 예. 살만 나지 한 번 더 쳐다보시오. 예. 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복받았습니다. 나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 순종과 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데 여기서 모세 너만 나를 만나러 오고 혼자 올라오라고 하고 이제 경배는 70장로와까지 그렇게 하고 또 백성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되어요. 저는 여기서 신앙의 이 3단계로 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이를 둘까? 먼저 그들의 신앙의 깊이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올 수 있고 올 수 없고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더 깊은 단계에 이를 것인가를 기도하며 성막론으로 제가 해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본문 내용은 율법서를 주고 예, 언약을 맺고 그때에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 계약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약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절대 왜 이렇습니까? 따져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준행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변함이 없고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내용을 소생한 생명의 꼴이 되기 때문에 준행하리다. 아멘. 이것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내가 조금 이해 못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대달 교회 그랬잖아요. 언제나 아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서도 보면 예, 베드로가 깊은 그물 내리리라. 그러니까 밤이마다로 수고해 얻은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내 생각 버리고 의지해 내리다.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된 내용이 나오죠. 엘리사가 그 당시 문둥병이 낫는 것도 특별하게 안 했어요. 그냥 요단과 7번 목욕해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7번이라는 요단 강물에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흐르는 물에가. 근데 선지자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사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순종,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7번째 나왔더니 깨끗하게 됐더라. 또 속이 신라 모대가 씻으라. 진을 개발하고 그 자리에서 어디 또 신라면 강남 먼 거리에 그 못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내려가 힘들고 소경이 힘들잖아요. 그까이 가고 그런데 그 과정을 꼭 통과해요. 오늘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뭐 고난 위기고 요셉의 감옥이란 말에도 나한테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안 돼요? 맞아. 요셉의 감옥이라면 끝나면 복도 오겠구만. 하고 그냥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내 것이 될 것이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될 것이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아멘으로 받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말씀을 참 어려운 게 많이 읽기도 중요한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질까? 아, 이건 지식으로 오지 말고 내 심령으로 받아야 된다. 심령으로, 심령으로.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 알고 있는 바라. 왜 그 당시 이런 말을 했냐면 바울이 열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이 야 너 열두 제자가 이 네가 사도냐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 이 편지란 표현 자체가 또 뜻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계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 지금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봐 말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현지니 먹을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먹었기 때문에 변화되었고 은사 나타났고 능력도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야 고린도 교회가 생명 있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네 능력 있는 교회네 빛이 나네 그걸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 인정이 된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편지라. 그렇다면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 누가 뭐라더라도 고난 가운데서 야 안디옥 성도들은 그 어려운 당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야 모든 걸 감사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면 광주시에서 우리 교회는 우스운 교회가 돼버렸는데 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빛을 내시고 소금을 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이제 3단계로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것인가.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거든요. 은혜,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은 공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을 다 듣고 있는데 십자가가 뭘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완성한 거더라고. 동시에.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해줘야 돼, 우리 인간을. 공의는 벌을 줘야 돼. 뭐, 사랑과 용서가 동시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의를 하나의 만족을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우리가 받을 죄의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아버린 거예요. 받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몸, 생명의 아들을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달려서 거기다 벌을 내려 벼락을 때려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이요. 예수님 그 달린 순간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앞에 온 세상이 캄캄해. 막 6시간 동안. 그게 뭘 의미하니까. 하나님도 같이 우신 거죠. 그 고통을. 그런데 그거 제가 무슨 얘기가 오시냐면 공의. 왜 제가 공의를 자꾸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공의가 땅에 떨어졌는데 정말 공의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 진실하지 못하고 불법이 성하고 이런 세대에 내가 복음 설교를 한다고 십자가 복음 설교는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조금만 어떤 말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그쪽 말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사회 정의실현을 설교를 했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아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 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아니 나는 그럼 뭐 그냥 은혜로운 설교 마세요. 은혜 설교 뭐예요? 그저 위로, 평강, 사랑, 기쁨, 행복 그래서 가족이 잘 살고 위로받고 이렇게 살 이런 얘기만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것인가.
양고기도 먹지만 쓴나물도 좀 먹을 것이고 뼈다귀도 구워 먹어야 될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하나님의 공의가 뭔가 자 십자가를 통해서 피주고 살 때에 이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그 십자가상이 마지막 다 이뤘다는 그 순간에 테텔레스타이 그 말은 뭐냐면 다 이뤘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값을 주고 샀다 그 말이에요. 샀다. 샀어요. 아니 하나님이 마음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밟아보고 죽여버리고 우리를 구원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우리를 피주고 샀다는 거예요. 사. 왜? 선악과 사건을 통해 팔려갔으니까 그냥 아니 하나님도 값을 주고 희생 헌신하고 그래서 피를 주고 그래서 그대로 사왔어요. 사왔어. 그것이 아들을 죽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 피주고 샀다 말 말고 그래서 그 사랑 실천이 말로냐 몸으로 그냥 피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주고 사는 그렇게 값진 존재인데 저는 공의를 강조하기 자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셨더라고.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주님 나 상급도 마찬가지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겠지. 각각 일하는 상을 준 거지. 십자가 크기만큼 상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원칙이 그런데 오늘 너무나 지금 지성소 신앙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난의 행군도 오고 연단 훈련 받아야 되는 거지. 쉽게 편하게 안일하게 원상 속에서 비바람 맞고 고난의 행군을 하고 여러분 절대 그 고난을 통과하고 우리 교회 중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내 자가 깨지고 부서지고 변화돼서 영적으로 성숙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인데요. 맞아요. 제가 한번 공의를 그만 내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우리가 믿음성 하다가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혼을 내어갖고 고쳐갖고 뜯어갖고 해버려야 돼. 천만의 말씀 너는 못해. 우리는 그럴 힘 없어. 선악과 선과 악을 네가 네가 선과 악을 먹어갖고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해 판단해? 우리는요 다 죄인이요. 우리가 생각할 다 뭐 저 사람이 이럴 수가 없어. 그 누구 그냥 막 이런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요 그분도 사랑의 대상이더라고. 네 죄나 똑같아. 50%예요. 다 죄인이요. 울어줘. 사랑해줘. 몰라서 그래. 마귀한테 쓰여가지고. 응? 이래서 정말 이 나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쩌라고. 근데 사실 그럼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는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사실이요. 응? 모든 권세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으니까. 응? 예수 십자가상에서 그냥 피주고 죽으시더라고 그냥. 우리는 어때? 우리가 뭐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고 힘써 싸워서 될 것도 아니고 절대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 이기는 길이 뭔가 연구를 봤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 이런 어려운 시기 우리를 고난을 또 깨뜨리고 부서져갖고 영에서 성인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우리가 들어가야 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 품에 들어가고 더 사랑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내고 싸워서 될 일은 아니에요. 왜? 마귀는 미움, 원망, 불평인데 어둠은 빛을 줘야 돼. 빛. 빛을 주면 어둠을 떠나는데 그 빛이 뭐예요? 사랑이죠. 섬김이죠. 희생이 헌신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빛된 삶을 살까? 내가 공의 실천해? 착각하면 안 돼. 뭔 공의? 너도 똑같은 죄인 그게 그거예요. 다 마귀에 섞여 있어. 이기는 거 십자가 내가 죽어버리면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죽으면 성령이 오셔야 어둠을 떠나는 거지.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육성 재산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성소 신앙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하는 건데, 윌리엄 부스가 한번 꿈을 꿨어요. 윌리엄 부스가 유명한 구세군 창시자 한 그거다 말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아 예수님을 짱박 뭐가 막 한강 못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고 가서 맹세가 그만해 그만해 우리 예수님 그만 막 그 사람 막 맹세하자 흔들면서 왜 예수님 못 박냐고 그랬더니 딱 그 다음 얼굴에 일란 부스 자기 얼굴이에요. 그게 여러분 로마 군병이 못 박았잖아요. 물론 로마 군병이 못 박았어요. 로마 금병은 불의에 두고 쓰임받았지. 누가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어요? 어? 죄 더럽고 잠깐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 못을 박아버릴 수밖에 없었어. 못 박아 죽으러 오셨어.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 내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정말 죄를 지으면 주님을 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크게 다른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지성소에 들어갈까? 어? 지금 이 성막론을 본다면 여기 노제다. 이 피에 의해서 내가 제물로서 죽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절대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번제물로 내 자신을 태워서 성의 불로 피주고 각을 뜨고 죽어야 돼. 여기서 죽어야 돼.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었냐고. 할 말 다 하고 성질 내고 화를 내고 팍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재물이 홀딱홀딱 뛰어 돌아다니네. 각을 떠 죽어서 뭐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재물을 원 사람들이 뭔 말. 물두멍 통과가 예, 세례인데 회개. 제사장 물두멍 통과하지 않으면 성수 이러면 죽인대요. 근데 물두멍 통과하면 잘 생각해야 되더라고. 나 다 회개했어요. 난 다 통과된 거 옛날 거 그런 거 지금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설교도 가지고도요. 이게 지금 지식으로 아 옛날에 맨날 목사님은 성막론 그려놓고 또 막 다 아는 거요. 물두멍 통과 모든 거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취어 이 부분이구나 하고 다시 내 가슴을 열고 내놓으면 그때 물구멍이 통과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두멍 통과 또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또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예.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성소에 들어가더라도 일곱 금초 때 옷은 성령을 정말 성령 충받아야 돼. 예? 성령의 불빛에 의해서만 열두 떡상이 보여요. 여기는 햇빛 달빛이 못 들어옵니다. 창문이 없어. 햇빛 달빛으로 해석해 갖고 종교 다운지 WC가 나와버린 거예요. 절대 예수만 구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의 떡을 먹고 떡도 열두 떡 다 먹은 사람이 있고 하나만 탈락 먹은 사람이 있어. 성경을 다 먹어버려야 된대. 그냥 다 먹고 그리고 여기서 향단의 기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 구하라 이게 향단의 그 기도 향단의 기도를 내가 깨어지고 엎은 성령 이게 향단의 기도면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 내 기도인가 기도하다가 이제 막 성령에 사로잡 막 기도가 되고 랄랄라 막 밤새 기도가 되면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인데 이 생각 저 생각 어저께 누구한테 당했던 거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고 막 아직 이 향단의 기도는 아니에요. 향이 올라간 기도로 올라가야 될 건데 저 향이 올라간 기도. 자 오늘 지금 그래서 보혈의 그 능력 어?
보혈의 능력이 항상 보혈 찬송 부르고 언제나 기도할 때 보혈 찬송 먼저 들고 물등목 통과하고 성소에 들어가고 향단에 기도하고 그런 이제 지성소에 예, 들어가는 것이죠. 지성소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바꿔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그럼 언제 어디서 변화되냐? 여기서 씨름해야 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먹었는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적용, 여기서 한마디로 씨름한다, 뭘까?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애통하고 통해. 내가 이 말씀 살라는데 얘 사랑이 안 될까? 이거 머리는 안 돼. 가슴에 들어도 안 돼. 용서도 안 된 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막 그거 힘들어. 그래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주고 지체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막 여기서 씨름한단 말이야. 여기. 향단에 여기서 씨름하고 내가 여기서 믹서. 믹서가 돼야죠. 믹서.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지면 자가 깨지면 죽어버리면 이제 지성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믹서를 좀 해야 되는데 좀 편하게 믿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하려고.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지고 가만히 연구를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섬미하는가. 아브라함은 믿음에서 최고의 수준인데 하나님도 뚝딱 안 했더라고. 75세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브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는데 친척을 데리고 가. 친척 떠나라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 75세 그 나이에 먼 타향한데 젊은 롯을 좀 데리고 가야 좀 든든하니까 자기 생각이 제 생각에 딱 개입됐어요. 우리가 말씀 따른다기도 다 내 생각 계산하고 앉았어요.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롯의 종과 아브라함 종과 싸움이 나. 여기서 참 아브라함이 그러시더라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로다 너 종들 참 힘들다. 너 저쪽으로 쪄가 살아. 아니요. 네가 선택해라. 선택해. 롯이 욕심만 롯이 삼촌이 좋은 거 차지하세요. 내가 나머지 요단들을 바라보는지 물이 넉넉하냐. 아이고 저기 내 거 가버려. 욕심만 롯이 그래 잘 됐냐? 그러니까 서도랑 고면서 자꾸 다 망했어. 욕심 끌려가지 마세요. 양보하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우리가 좀 손해 보고요 마음이 씁쓸해. 형제간에도 재산 나도 보지 말아. 그냥 그래 네가 많이 가져라. 그래 나는 먹고 살면 됐다. 아이고 그래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괜히 그 더 찾으려고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랬더니 다 이제 요단 때를 바라면 눈이 넉넉히 좋은데 가버렸어. 근데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하나님 이제 뭐라는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동산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후손을 지리라. 사람이 다 이놈 욕심만 하면 지가 좋은 거 다 차지해버렸구나 하고 마음이 좀 썩은썩은하죠. 씁쓸하죠. 이게 지금 마음이. 그때 됐다. 아끼겠다. 그래가지고 보이는 땅을 너와 후손을 지리라 막 해갖고 막 그래서 이 자손이 이 땅 다 네 것이다. 막 가나안 땅을 축복해. 보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그 믿음을 보게 하면 꿈을 주고 막 그래. 오늘 일부 끝나고 이제 보니까 러시아 선교사님 커피 전화가 찍혔었어요. 빨리 전화를. 이상기 선교 우리가 제가 한 20, 30년 됐어요. 그분 만지가 지금. 나는 그분처럼 훌륭한 분 봤어요. 그분 신앙이 지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책을 60권 이상 썼어요. 대단한 분이요. 그리고 뭐 영어도 나한테 지금 영어 번역도 고급 단어가 또 있대 따로 있대. 그냥 번역이 아니더라고 이분. 러시아 가서 총장이에요. 그런 분은요 뭐 꿈 환상 그런 걸 안 좋아하고 아예 못 꿔. 근데 이번에 몸이 아프셔갖고
암 수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기도했대. 하나님 나도 연계 좀 열리게 해주세요. 아 이제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몇 살도 많으신 분이 이제 연계 열려고 못 들라고 연계를 열리게 기도했는데 아이 주일날 일부 끝나고 무엇이 급해갖고 막 전화를 막 이렇게 아 좋은 일이대요. 뭔 좋은 일이요? 우리 예배당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봤는데 뭐 끝이 안 보이고 성도들이 뭐 젊은 사람 막 모여들고 뭐 운전 주수 어쩌고 막 말을 못해 막 어쩔 줄 몰라. 그래갖고 바라고 이 권한을 통하면 어마어마한 교회 부흥이 온대.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성교사 나도 알아요. 그럼. 저한테도 많은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 5층이 다 찼어. 그것도 하나님 그러더라고. 5층 다 찼다. 새벽 예배다 그러더라고. 아 우리가 지금 1,500~2,000석에다가 지금 1, 2, 3, 4부 다 텅 비었는데 지금 주일 3부만 차도 좋겠어 지금. 근데 새벽 예배를 5층 차? 내가 이런 얘기도 하면요 하나도 안 믿어. 아 믿을 줄 알아. 나는 믿어. 근데 성교사님 다 이미 하나님한테 말씀했어요. 말씀했어요. 그 양반이 인자 영이 열려갖고 너무 좋아갖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요. 이런 얘기하면 또 한번 싫은 사람은요 아이고 또 이상한 소리네. 저도 말씀 중심 하고 싶어요. 또 꿈 환상 너무 좋아하던데 말씀으로 가는데 나는 뭐 그걸 따라가서 가나 이미 우리 약속이 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거 훈련을 다 시켜.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15장에서 이제 뭐 별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고 믿으니 의롭겠다. 아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요? 그러면 됐죠. 근데 17장에 또 완전하라. 그 17장이 뭐냐면 99세 그 시점이 중요해요. 100세 아들 주기 전에 아들 주기 전에 제 책 제목이 완전하라 하잖아요. 이게 창세기 17장 말씀이에요. 제가 뭐 하나님 완전히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진실이다. 딱 그게 우리 인간 하나님이 사랑 공인데 진실 우리 인간은 공의가 없어 진실이라고 하면서 점수를 다 매기시더라고요. 지금도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으면 돼.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정말 독자 이삭을 예.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많다 했으면 이걸 내가 번제로 칼로 치고 죽여갖고 불로 태워도 다시 살지 않을 믿는가 봐요. 그 아브라함 믿으면 로마서 보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제가 지금 뭐 우리 예배당이 뭐 그것도 예배당도 이 예배당 나야돼 또 이보다 뭐 끝도 가면 막 의자가 극장 의자로 되네. 그냥 그렇지. 내에서 한 번 예배당 하면 다시 차고 넘지. 난 이제 절대 빚은 안 내려고 빚에 질려가 아주 미어 터져 갖고 아주 예배당 지읍시다 지읍시다만 더 지으려고. 그래 아이고 뭐 그런데 그래 안 하시면 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었을 때 독자 이삭을 번제드리라 하고 그 이 아들 등에서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 바랄 수 없는 게 바라 저도 바랄 수는 바라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죠. 백세 아들 살아 대가 90세에 죽었는데 어떻게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저는 믿음이 뭘까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아 다 계산해서 뭐 몰라 믿어 그래 무예수를 창조하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부활의 주님 진짜 믿은가 불로 태워도 살릴 때 믿어야 돼 그걸 그까지 믿으래 그 이제 100점짜리 만들려고 주님도 아브라함이 그 수준에 달해야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거는 그 길을 하나님 만들게 했는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 자라느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이제 알아요 진즉 좀 알아버려야지 이제야 알았대 나는요 지금도 봐봐 지금 정부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이 상황에서 나한테 성경에 그러더라고 이 시대가 지나보라고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진가를 알 거라는 거요.
다 믿음 좋고 큰 소리 쳐. 막상 해봐. 대면을 위해다가 이 날리고 뭐하다가 이 이렇게 그래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성도도 힘들었지만 예 그래 가는 길 가는 것이고 예 하나님 원한 뜻대로 간 것이고 죽으면 죽은 것이고 응? 목숨 그런 것이고 응? 이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야 알았대요. 이제야. 응?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뭔가 응?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복, 네 씨가 예수와 복을 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것이고 대적의 힘을 얻을 것이고 이 대적의 마귀 권세를 깨뜨릴 것이고 막 그게 그렇게 하시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너도 독자를 아끼지 않고 심었으니까 나도 내 독자 예수를 줄게 아마 그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와야 되거든요 지금 오신 그 길이 사단을 밟아버려 이제 끝냈어. 그리고 주님이 나라를 딱 이뤘어요. 이제 오늘 성막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지성소로 들어가요. 내 생각 더 버리. 자 여기서 보면 애굽은 광야 가나안인데 어디서 사람 훈련받아야 되냐? 이 광야 훈련. 여기서 롯 때문에 힘들었지. 뭐 어쩌고 저쩌고 폐를 삭아들 어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는데 그래서 양 보고 어쩌고 십자 가지고 우리가 왜 광야 훈련 줍니까? 고난 줍니까? 왜 광야 주시냐고요? 말씀대로 상관 안 상관 보려고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자 말씀은 검이고 뭐 죽어야 돼 십자가를 터봐야 돼 죽어나니 이제는 내가 상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그러면 이 죽은 요단강에 불세례 받거나 내 안에 그 사신 것이 부활의 영이 여기 왔어요. 이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생명 사랑의 단계 최고 단계죠. 최고 높은 단계.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였어. 여기는 애굽은 길이면 여기 진리 말씀을 통과해서 생명 단계까지 최고 높은 수준인데 생명의 사랑이고 영이 있는 것에 차이함인데 여기 단계는 부활 단계. 여기가 지성소요. 가나 여기가 지성소나. 똑같아. 여기가 지성소나 구름기둥, 불기둥, 임재가 있어. 임재. 그래서 고난의 유익인데 우리 성도들이 과연 영적이 여기서 견딘 사람은 잘 견뎌요. 타라. 누가 직장에 해고되는 줄 알아요. 타라. 저도 아프지. 어떻게 우리 안디옥이라고 해서 해고시켜버리고 막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누가 괴롭히고 자식이 그래서 못 나온 사람 있고 막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전정 그 다 맥락 갖고 있어요. 누가 지금 아직도 아프고.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 작년 중에 나 실족했다가 없어. 청년 두세 명이 있어 지금. 청년 두세 명 아니 한 명. 우리서 한 명도 다 그 한 사람 내가 만나면 된다고 아직 못 만났어요. 나 우리 성도 저력을 느꼈어요. 우리 성도 안 떨어져요. 진짜입니다. 지금 뭐 나오고 싶어 하도 남편이 그러니까 못 나와서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잘 이긴 사람들은 이겨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밝혔고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냥 지성소 못 들어가요. 그래서 깨어지고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근데 제가 오늘 참 중요한 말씀,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그 뭘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본문의 5절 봐봐요, 5절. 5절의 십자가 피사건을 통과를 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다. 자, 5절 한번 띄워보죠, 5절. 5절에 보니까, 이 출애굽기 19장하고 24장하고, 여기 19장은요, 온기장에 갖고 하나님이 불임하고 그때 무서워서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막 벌벌 떨고 하나님 음성 듣고 다 그래서 가끔 다 절대 올라오지 말라고 그런 무시무시한 신의장 강림사 그때 막 하늘의 음성 들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모세 당신 말 우리한테 해주라고 백성들이 벌벌 떨고 그런데 24장에 무엇이 달랐을까 보니까 24장에 보니까 5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이게 그 당시 제사장 안 세우고 청년들을 시켰더라.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열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 낭독하고 준행하이다. 그 피를 뿌리고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언약에 피하겠고 성찬식한 그 모습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꿔졌는가 보니까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전에는 못 봐요.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그 피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보고 그 다음에 11절 더 놀라운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그전에는 올라오면 죽인다 이렇게 이제 같이 잔치를 종료한 데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셨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막 무엇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위가 공로가 있어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피만 용서 주어요. 그전에 감독이 변선하고 예수 피나 돼지 피나 똑같다는 소리. 그래서 종교다운 불교도 보고 있다고. 오지성 TV 보니까 그냥만은 지옥 가보니까요.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목사들 불 속에 있더래요. 아이고 내가 가슴 터져버려 지금. 예수만 구원 있어요. 에이? 아멘. 우리는 죽기나 싸울 거예요. 이제 절대 여러분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지옥 가 절대로. 아니요. 두 남편 두는 거예요. 절대로. 어쨌든 피의 능력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데 제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새로운 상기 열렸는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왕과 백성의 관계인데 신약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바꿔져요. 피로 그리고 신랑과 신부 관계 바꿔져요. 하나님 아버지 신부 신랑 그 보혈 때문에 자 그 보혈의 피의 능력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피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감사 내가 변화돼서 거룩한 박정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 때문에 감사 피의 사랑 때문에 압도되고 감사해가지고 남을 사랑으로 섬겨야지 내가 공의를 실천한다고 말 공의 오시죠 못해 마귀한테 당해요 절대 당합니다 내가 뭐 말씀드려서 남 벌을 고친다고 뭘 벌을 고쳐 너도 문제마 똑같은 죄인이마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 내 죄를 보고 인민족의 죄를 보고 그 문시위를 보고 울어줘. 길이 없어 지금.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응?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인형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풀어주면 그거거든요. 하나님 꽈구리를 쥐어 짜거든요. 혼전 날래? 더블씩 갈래? 회개할래 안 할래?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근데 그거 하나님의 목적 이건데 그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바닥에 주님의 눈물 주며 그 바울은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래 원수도 사랑하고 오른밤 입밤 내비고 저는 원수 사랑 마태 5장에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오른밤 때문에 입밤 내빕니까 이렇다면 우리 도덕 윤리 수준이 거기까지 가라 그 말이 아니요 말씀이더라고요. 진짜 때려야 돼. 다윗은 사울랑 축복이 도망막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수도 미운 마음이 안 들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면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님과 연합이죠. 하나. 그 수준이 얼마나 좋을까. 억지로는 안 돼. 흉내는 안 돼요. 지성소에 어떻게 좀 들어가 볼까. 어떻게 주님의 임재.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니까 미운 사람이 없어. 용서되고 사랑, 그런 게 신령한 자나 모든 거 판단을 판단받잖아요. 영의 판단 판단받잖아요. 그래서 안 될게 박용 무슨 뭐 어쩌 누가 여기도 무엇이 어째? 그러면 내가 같이 반응하면 나 판단돼. 그러더러나 나는 남의 사람 인기 명예 그런 거 초월해 안 나 초월한 건 아니지만 나 관심도 없어요. 관심 예. 내가 그거에 반응하면 내가 판단 수술을 받아버리잖아. 내가 판단 말고 지가 나한테 뭐라도 요거도 말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사랑, 아가페 사랑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 최대의 문제는 거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특별히 특수훈련시키냐 우리 교회는 뽑아갖고 인도하시구나 이 말씀 깨달아지 마음을 하세요. 감사하세요. 어? 다니엘이 그냥 다녀야 된 거 아니오.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어. 사자굴로 들어가. 들어가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국가법도 지키고 사회법도 하나님 법도 지킨 그거더라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너 아이고 그래. 대면에 비를 만대 알았어 알았어. 비대면 알았어 알았어. 아니 대면인다고 매를 때 매 맞더라도 얘들 매 두려워. 다니엘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사자굴 들어. 사자굴 안 들어가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내가 박목사이로 감옥에 넣어버려. 알았어요. 가만 감옥 있어야 돼. 국가법 지켜주잖아 내가. 국가법도 지켜야지. 안 지켜. 다 지켜야지. 근데 하나님 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법이 예배가 더 중요한데 뭔 소리요. 어? 그 우리는 다 지켜. 난 국가법 무신 안 해요. 어? 무신 안 해. 어? 지금 나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뭔 방역법 갖고 헌법이 나는 이건 내가 무시해버리냐 절대로. 아, 헌법 지키고 말씀 지킬게. 그건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말도 아니 갖고 얼거 멜라가니까 그건 불법이에요. 나는 헌법 지키려고 경 예배드려. 말씀 나 국가법 지키려고 그래 헌법 지키려고 예배드려. 나 국가법 지키나 헌법 지키나 헌법 지키려고 예배드린다니까. 말씀을 오용해갖고 갖고 놀라가니까 그래 우리가 다 같이 좀 일어나서 얼마나 좋겠어요. 속상해요. 제가 대면에 강의 해보려다가 우리 성도들이 시험대 내가 그래서 국가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내가 성도들 때 시험대에서 내가 졌어요. 지난번에도 내 깊은 마음은 그거예요. 숨겨야 숨겨버리 뭐라 그래요. 제가 빗나가서 미안해요. 지금 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킵시다. 우리가 뭐든지 그냥 바보같이 허락한 대로 그 말씀 모르고 법을 모르는 거죠. 난 법대로 살라고 그래요. 법대로 제발 법을 법 해석을 지금 마음대로 지금 헌법 위에 방역법이 올라가 있어. 말도 아닌 거죠. 말도 아닌.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 근닥에서 왕하고 싸우든 안 해. 냅둬. 그냥 사육으로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하시잖아요. 사육을 살려주시잖아요. 나는 확실히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내가 깨어지고 영의 사람 되고 부서지게 되면 하나님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요? 저는 그만 능력도 없는데 저를 타켓으로 삼는 만큼 야 마귀가 나를 미우구나. 내가 우리 교회 큰일 하긴 하려나 봐. 아멘요? 러시아 선교사님도 벌써 이 양반이 부른 걸 막 해갖고 전화 왔어. 아 나는 이미 그렇게 된다고 봐요. 믿어. 정말입니다. 나는 확실해. 왜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건 몰라.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것도 문제요. 난 주님 핍박받아도 고난받아도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것이 행복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 자체로 끝나 주님과 같이 연합하고 동거하고 가면 돼. 가면 돼.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지킬 수 없는 원수가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멋있는 인생이에요. 멋있는 인생. 좀 멋있게 삽시다. 하나님 사랑을 알면서도 왜 벌벌 떨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지성 수신하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듯이 나는 분명히 우리 성도 지금 러시아 선교사가 아주 개인 얘기하니까 다 공표할 수 있어요. 예, 교회는 여러분이고 하나에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알아요. 최후의 승리는 왜 우리가 잘해서가
주님 부활하셨고 성령이 일하고 있고 우리 할례를 십자가 지면 부활의 성령 일하실 것이요. 우리가 절 성령이라는 게 아니요.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 미워하지 마세요. 응? 그냥 사랑만요. 섬겨. 이것이 진리구나. 불속도 통과했네. 우리가 뭐가 내 그 불속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날마다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신령한 자 가나안 땅 지성소 신앙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